안약 대신 꼭 발랐다는 물파스. 아이, 여기 또 있네. 곳곳에 비치되는데요. 요게 다 벌레 모기 물린 데가 아닌 눈에 바르는 거라는데.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. 그래요. 버젓이 써 있는 경고 문구. 근데 여기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는데. 그냥 들어가도 가면 눈에 있네요. 필요할 때 바르니까. 가격이 될 텐데요. 주의사항은 나 몰라라. 자신에게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아저씨. 세수 후. 아이고야, 아이고야, 보란 듯이 또. 무슨 화장품 듯이. 아이고, 그래도 피부 관리는 좀 하는가 없어. 물파스를 스킨처럼 발랐으니 아무렴 로션은 제대로 발라야지. 근데 어쨌든 눈에만 바르신대요. 아이크림도 저렇게는 안 발라요. 그 젊은 분이지. 물파스도 모자라 더 화끈한 로션까지. 아니 이제 눈은 발라줘야 한다고. 저는 아플 때만 발라야죠. 네, 왜 이렇게 바르세요? 아니, 내 눈에 좋으니까 바른데. 안 좋거든 안 바르지. 1년 365일 물파스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산다는 아저씨. 집에서 TV를 보다가도 물파스 쓱쓱 발라주고. 설마 달리는 차 안에서도 바를까 싶었는데. 이거 보자. 운전 중에도 물파스.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칠 못하니 그리. 저 눈 동작이 저쪽에 오래 가잖아요. 만약 물파스 없으면 어떻게 해요? 하루라도. 그 없을 리가 없지.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. 다음 날 섬유 공장에서 근무 중인 아저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.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호흡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흐르는 땀방울. 이럴 때면 부채, 선풍기 다 필요 없어버려. 요 물파스 하나만 만사오케이요. 지켜보는 사람은 황당하기 짝이 없어. 신기해. 우리는 이 냄새가 맡아서 지금 막 여기 살라는데. 맞아. 남들은 견딜만 하다지만 흐르는 땀도 흩날리는 먼지도 아저씨는 자신의 눈을 자극하기에 참을 수가 없다는데. 아, 결국 집에서 나와야 돼. 아마야 또 바르시네. 아, 나 정말 못 말린다. 야, 정말 자주 바르시네요. 자주. 이러다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? 눈이 찜찜해가지고 눈물이 좀 흐르면 깨운하거든. 아~ 그 선생님 눈에는? 그 최고지 뭐 아무래도. 아저씨 눈에는 보약이라는 물파스. 그렇게 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. 아버님 왜 이 물파스를 가시는 거예요? 고생 많이 했잖아, 눈 때문에야. 왜요? 눈이 아팠어요. 눈이 안 보여가지고. 어머. 그래가 하도 입에는 저에는 다이도 안 돼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로 이시각이 안 된다 했어요. 그래 눈 이시각이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. 아니,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? 예전에 진단 결과를 들어봤는데. 병명은 양안 다 모두 각막 변성이 있고 그거에 동반돼서 이제 각막 흉탁이 생기신 거죠. 저거에 대한 뭐 근본적인 치료는. 일단 불가능한 상태고. 선천적으로 각막 변성이 있다는 아저씨. 그런 이유로 어릴 때부터 줄곧 시력이 좋지 않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. 이때 물파스를 발라보라는 누군가의 권유. 첫 번째는 이 멀리장 이를 발랐거든요. 네. 그래 바르고 나면 하끈하끈 하는 기라 뭐. 딱 조금만 지나면 눈에 눈물이 고이니까 눈등이 훨씬 변하다. 시원하고. 변하니까. 아. 그러고 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난주는 그냥 뭐라 가까이 발라도 안 따가운 게라. 물파스의 화끈함에 눈물이 고이면 눈이 환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고. 순간적으로 개운한 느낌이 드니까. 그렇죠. 몇 년 동안 그리 말하면 병원에 안 갔으니까. 그리면 화성 있으면 나는 만사 오케이라고. 찌는 듯한 무더위에 친구들과 몸보신을 하기 위해 찾은 곳은 형님, 꾸려야 돼요. 바로 장어구이집. 아딱 군침도네. 몸보신엔 장어가 좋겠지만 눈 건강엔 이 물파스가 최고.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며 어필하는데 표정은 영 떨떠름해도 아저씨의 극진한 물파스 예찬에 긴가민가 한다는 친구들. 이걸 몰라서 사회 바리는. 선생님 보시기엔 어떤데 이 물파스 바르는 게? 눈이 또 침침하다가 이거 바르면은 자주 바르면은 또 깔끔하게 또 고울 수도 있고. 신경 눈에 신경 매운다 이가. 그래 시원하는 게
기분이 좋합니다.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눈에 이렇게 상처를 입히면은요. 지금 그래 좀 따가울 뿐이지.